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1910년 국권 피탈 이후 1945년 광복까지 가진 순환을 당했던 일제강점기.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한 애국지사들의 독립운동은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한 2019년 역사문화단체 대한사랑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기 위한 해외 역사 캠프를 기획했습니다. 중국 내 독립운동 유적지를 찾아 떠나는 해외 역사 캠프, 선조들의 발자취와 숨결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